다음 현안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이제 오영훈 지사, 이제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이제 도정 질문,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여러 현안에 대한 두 수장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도정 현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공항입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 본 오영훈 지사의 이공항과 관련한 견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좀 그 도정 질문에서 그 이렇게 좀 나타난 오영훈 지사의 그 생각, 네. 과연 뭘까, 이게 궁금함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제주 지역 그 사회의 좀 최대 이슈이고 갈등 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오영훈 지사가 그 방향성, 그 로드맵, 네. 그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거시적 방향성에 대해서 전혀 좀 제시를 하지 않으니까 좀 굉장히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좀 반면에, 오히려 좀 뭔가 좀 논란의 여지를 좀 크게 했던 거는 좀 아까 그 현공항 확충이 네. 어렵다는 이런 그 솔직한 발언을 하면서 이 발언의 그 배경이 뭘까 또 어떤 좀 대안을 갖고 있을까 이런 궁금함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지사가 된 다음에 공식적으로 또 명확하게 현공항 확충은 안 된다 네. 라고 밝힌 부분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중요한 포인트였다. 네. 그렇지만 그 다음이 없다. 저희들이 이 방송에서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 의견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지사께서 늘 말씀하시는 집단 지성을 통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는데 집단 지성을 어디서 지금 모으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사께서 답변을 하면서 제2공항 건설안도 공항시설 확충 대안으로서 하나의 범주에 들어있다. 네. 그럼 다른 범주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범주를 밝혀줘야지 그 범주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끝내버리면 또 다른 이제 궁금증 그리고 또 다른 갈등을 빚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진보된 발언은 없었다. 그게 좀 아쉽다. 뭐 범주라고 했지만 이 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 셈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오영훈 지사의 그 현공항으로서는 네. 좀 어렵다. 이 발언의 취지가 뭘까? 예. 좀 이게 정확히 좀 봐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그 국토교통부가 2015년 그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 좀 예. 비교했던 그 대안이 첫 번째는 현공항 확충, 두 번째는 제2공항. 네. 그 당시에 그 신공항 대안은 예. 그 저기 뭡니까 배적이 제외하기로 예. 사전에 이렇게 좀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갖고 이렇게 좀 했던 것이고 결론적으로 제2공항이 좀 뭐냐 건설이 좀 타당하다라는 예. 이런 결론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반면에 제주도 내 그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제2공항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공항 확충으로도 충분하다는 이런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오영훈 지사가 지난 2월에 시민사회단체와도 이렇게 간담회까지 갖고 좀 제2공항 문제에 충분히 이렇게 뭔가 좀 교감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도정 질문에서는 사실 시민사회단체의 그 논리를 깨트리는 발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공항 확충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영훈 지사는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그 2015년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예. 조사 용역 이 결과에 보니까 현공항은 어렵다고 나와있다. 이 발언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DPI,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그 보고서를 근거로 했는데 ADPI 그 보고서는 그 아까 그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당시에 국토부가 한번 그 여기 ADPI에도 한번 보고서를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ADPI에서는 그 보고서의 내용이 핵심은 이겁니다. 현공항 확충으로도 충분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토부에 제출했더니 국토부에서는 저기 항공정책심의위원회 검토를 해서 이거는 좀 아마 수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네. 오영훈 지사는 ADPI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수용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아까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ADPI 보고서가 이렇게 좀 거부됐던 이 두 가지 근거를 갖고 이제 현공항 확충은 어렵다 이렇게 좀 말했던 겁니다. 네. 이거는 좀 역으로 좀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동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
굉장히 부실하다. 후보지 평가도 굉장히 잘못됐다. 당시에 뭐 신도 후보지, 정석비행장 후보지, 뭐 남원 후보지, 네. 뭐 성산 후보지 있었는데 뭐 신도 후보지와 정석비행장도 굉장히 어느 정도 평가 점수가 높을 뻔했는데 국토교통부가 뭔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 성산을 아주 이렇게 후보지로 정했다면서 굉장히 좀 신뢰하기 어려운 부실 조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 심사위원회에서는. 그다음에 ADPI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가 국토부가 이걸 은폐해 왔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현 공항 확충 두 개의 공항은 필요가 없고 하나의 공항으로도 충분히 하다라는 그 결론이 ADPI 그 보고서에 담겨 있는데 이걸 왜 국토교통부가 저기 만약 계속 감춰왔나 은폐해왔나 이걸 이 문제 계속 제기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영훈 지사는 아까 사전 타당 조사 용역도 국토부의 논리, 그다음 ADPI 같은 경우도 국토부의 논리를 그대로 사실 준용하면서 현공항은 어렵다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팔짝뛸 입장이죠. 그런데 이런 건 아직까지는 예. 공식적으로 예, 시민사회 단체 입장은 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범주가 이제 물밑으로 가라앉았었는데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꺼내 들었던 정석비행장 활용. 예. 그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지사가 취임 후에는 정석비행장 대안으로서는 그때는 정치인으로서 한 얘기였다라고 해놓고 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예. 그랬을 때는 이 카드 하나. 그 다음에 하나가 웃긴 얘기인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서울 제주 그 해저 터널 얘기를 했었거든요. 고속철. 예, 예. 그래서 그것까지도 고려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있는데, 빨리 입장을 표명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의혹, 예. 의문, 헷갈림만 반복되면서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그 현공항 확충을 제외한 아까 그 세 가지 그 변수가 나와 있는데 예. 이 중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오영훈 지사가 제2공항이 아니라면 정석 비행장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 이 가능성이 좀 큰 것 아니냐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아 근데 합니다. 문제는 한진에서도 아니다. 우리는 예. 줄 생각 없다. 그런데 왜 정석 비행장 그 당시에도 제가 의구심을 왜 정석 비행장을 꺼내 들었는지. 뭐 시설이야 지금 기반 시설이야 있지만 과연 그때 뭐 보고 이제 이게 또 보고서의 완전성 여부가 문제가 되겠 신뢰성 문제가 되겠지만 안개 문제 여러 가지 기상적인 문제가 네. 조금 부적합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석 비행장을 포기 못하는 이유가 네. 솔직히 저는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당시 도정 질문에서 보면 이제 모 의원이 이제 명확한 입장을 달라. 그랬더니 지사로서 그럴 수는 없다. 오히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현재 의견 수렴 중이고 앞으로 이제 제주도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될 텐데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좀 지사 답변에 조금 의아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오 지사가 좀 질문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 못한 것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 네.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시의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 질문의 그 내용을 보면. 그 도정의 입장이 무엇이냐. 예. 그러니까 제2공항 갈등 문제에 대한 좀 도정의 입장을 이렇게 밝히라는 거지 오 지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제2공항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후보지 대한 구체적인 뭐 정석 비행장이냐 고속철 건설이냐 이걸 말하라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 즉 방향성 제2공항 갈등 문제 앞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다. 방향성 내지는 로드맵 정도는 좀 제시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집단 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으면 그 로드맵 정도 좀 대략적인 구상이라도 아마 이 자리에서 아마 그렇게 답변했다면 괜찮았을 건데 아마 좀 자신이 만약 뭐 발언한다면 좀 이렇게 갈등 또 다른 갈등이 이렇게 좀 표출될 수가 있다. 물론 신중은 해야 되는데 지사의 발언에 너무 신중한 것도 아니냐. 또 너무 좀 뭡니까 그 갈등 해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약간 그 좀 뭔가 좀 아직 그 뭡니까 말을 꺼내기를 굉장히 좀 신중히 네. 지나치게 신중히 하는 것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오 지사가 이 답변을 통해서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거든요. 왜냐 그러면 나도 생각 내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내 생각을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예. 그런데 갈등 때문에 찬반 도민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럼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정석으로 가 정석 비행장 얘기 대안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의혹을 갖게 만드는데 한마디로 동문서답이었거든요, 이거.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김기현 의원은 그 얘기가 아니라 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방법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더 이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저희들을 이제는 아 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한번 알고 싶다. 그런데 밝히지도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궁금할 뿐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사가. 좀 연계해서 최근 그 반대 단체에서 꾸준히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공동 검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걸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개 검증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또 기간은 어느 정도 설정을 해갖고 할 것인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제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뭐 제주도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안을 방식까지도 제안을 하면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중요한 것은 국토부의 입장인데 과연 네. 뭐 제주도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설령 해보자 했다 하더라도 국토부가 과연 받아들이겠는가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 물론 제주도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토부에 요구를 할 경우에는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국토부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에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해봤더니 검증위원회 구성에서부터도 굉장히 좀 갈등이 표출될 소지가 큽니다. 전에도 보면은 찬성층 몇 명, 반대층 몇 명 의원 구성에서부터 문제, 또 회의는 몇 번 할 것이고 또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결국은 전에도 보면 결론을 못 내리고 네. 사실 유야무야 그 검증위원회가 이렇게 끝난 네. 적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볼 때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마 그런 문제도 들면서 좀 이게 검증을 했다고 해서 좀 약간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힘들 것이다. 아마 이런 명분 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기된 아까 네 가지 큰 문제는 앞으로 기본계획안이 고시되고 환경영향평가가 이렇게 실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논의하자 네. 좀 그런 명분으로 해서 아마 거부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뭐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오지사가 이 제2공항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답변 과정에서 보면 법률과 제도에 따라서 제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그러면 법률과 제도를 봤을 때 지금 기본계획 고시가 되고 환경영향평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거기에서 이 문제들을 이제 평가를 내리 이제 살펴보면 되지 공개 검증을 하긴 할 필요는 없겠는 왜 있긴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폭탄 돌리기거든요.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검증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처음에도 힘들었는데 지금 이 갈등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위원으로 누가 가겠느냐. 솔직히 저한테 거기 참석하라고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이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엄청난 공격을 받고 이게 찬성이든 반대든 이런 부분에서 이 공개 검증을 하자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정부나 도에서는 받아들이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거를 한번 다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법률과 제도라는 부분에서 활용할 부분 이제 활용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를 아예 안 받을 아예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도정 질문에서 나온 현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최근 그 강원도가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한라산 케이블카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지사는 뭐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한라산 케이블카 이젠 이 논란의 종지부를 완전히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오지사는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물론 부정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민선 8기 그 도정 그 임기 중에는 아마 도정에서가 먼저 케이블카 문제를 꺼내드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논란이 완전히 종지부를 이렇게 찍었다기 보기에는 좀 어렵다. 저는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왜냐하면 제주 사회 사실 그 케이블카 문제는 오랜 좀 이슈였습니다. 전에 뭐 민선 그 네, 얘기 때부터 맞습니다. 소위 오픈 카지노, 내국인 출입 카지노 문제하고 그 한산 케이블카 문제가 거의 2대 대형 이슈로 해서 제주 사회를 뜨겁게 이렇게 달궜는데 2010년에 아무튼 그 TF를 구성해서 아마 한라산 케이블카가 과연 필요한가 타당성을 검토했더니 결국 한라산 보호를 위해서 또 경관 보호를 위해서 좀 필요 없다는 이런 결론을 해서 이 문제는 일단 폐기됐다. 이 정책은 더 이상 그래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제기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딱 13년 만에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이 도정질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강상수 의원은 경제적 논리, 뭐 돈벌이 문제 차원 때문에 한라산 케이블카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한라산 등반 예약제가 이렇게 시행되고 있고 한라산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카가 대안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아마 질문을 했던 것으로 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랬더니 오 지사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저는 부정적이라는 얘기의 플러스에서 왜 부정적이다? 그 이유를 명확히 했으면 논란이 더 이상 그 아마 이 답변이 깔끔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다밥에 의한 훼손, 등반객들이 굉장히 많이 불러서, 다니니까 예,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데 그래서 케이블카가 이렇게 설치 필요성이 이렇게 좀 제기가 됐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반대. 좀 케이블카 거대한 이렇게 철기둥이 이렇게 세워질 경우에는 좀 환경 훼손도 있고 또 한라산 경관 조망권에도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오지사는 네, 도심 항공교통 UAE의 UAM, 문제를 네, 탁합니다. 딱 그렇게 그걸 상정하니까 듣는 청중들 입장에서 도민들이 그 도정 질문에 딱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저도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만 도심 항공교통이 한라산 케이블카와 똑같은 이런 목적성을 갖고 있는가, 같은 이동 수단인가 이렇게 좀 저기 뭐냐 궁금함을 이렇게 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상수 의원이 그 재반박 논리가 굉장히 좀 어쩌면 좀 도민들에게 좀 뭡니까 이거 비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비교하면서 마치 설득력이 강상수 의원의 주장이 더 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상수 의원은 도심 항공교통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25년 상용화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UAM 한 대 탈 수 있는 그 인원이 뭐 조종사 포함해서 한 4명 정도, 네, 5명, 뭐 2명, 네, 네, 많게는 한 5명 정도인데 그럼 뭐 100명을 저기 뭐냐 수송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대 이상을 이렇게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부분 하면서 UAM을 통해서 한번 타려면 15만 원이 드는데 케이블카 한번 타려면 15,000원밖에 안 든다. 즉 비용 면에서도 네, 10분의 1 정도 저렴한다. 또 한라산을 이렇게 등반하려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케이블카를 타면 한라산 등반도 굉장히 좀 편하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그 좀 저기 뭔가 좀 그 뭔가 좀 한라산에 이렇게 좀 하면서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크고 좀 오히려 저 UAM보다는 케이블카가 굉장히 좀 실용적이라는 면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좀 발언을 좀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오지사는 다시 좀 UAM 타고도 백록담 인근까지 한라산에 좀 착륙장이 있다라는 얘기까지만 꺼내듭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볼 때는 케이블카와 그 UAM 상용화는 사업 성격이나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인데 같이 동등하게 동일한 이동수단인 것처럼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좀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UAM보다는 차라리 케이블카가 더 실용성이 더 큰 게 아닌가 오히려 긍정적 측면을 더 부각시켜줘 버린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거기에서 강 의원이 한 게 사고 난다. UAM은 한라산 뭐 저희들도 알지만 한라산이 기후가 변화가 심하고 여러 가지 기류가 흐르는데 UAM이 제대로 될 거냐 거기에 이제 하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다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또 하나가 강 의원이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가 지난해 9월에 프랑스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논의했다. 그런데 유네스코 측은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발과 보존이 상생하고 조화롭게 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강 의원 주장이 유네스코도 인정을 한다. 케이블카 부정 안 한다. 그러니 한라산 세계유산이지만 문제없다. 라는 논리로 밀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윤 대표 말씀 듣는 사람들은 야, 저 논리가 저 정도면 해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설악산도 하는 판인데 한라산 오히려 걸어다니면서도 망가지고 오히려 훼손도 많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위험 이제
등반 사고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케이블카 하면 편하게 이제 케이블카들이 많이 보편화돼 있고 뭐 철탄 문제가 있지만 뭐 지금 풍력 발전기 들어서 있는 거 보면 그 철탄 문제도 뭐 크게 문제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네. 봤을 때는 조금 안 지사가 답변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부정적이다 근데 또 지사가 중간에 아 환경단체들이랑 뭐 얘기되면 또 유해인 문제가 있으면 또 케이블카 고민해 볼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지사는 지사도 답변을 자기의 생각을 명확히 밝힐 때는 명확히 밝혀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한라산 케이블 같은 경우는 나는 아니라고 본다. 부정적이다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지사가 민사8기 끝날 때까지는 이 논리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불씨를 완전히 끈 게 아니라 불씨를 남겨놓음으로써 이 문제는 또 계속 이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설악산 케이블카도 있지만 다른 데 케이블카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그 케이블카가 요새 관광 수요를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인기 프로그램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 관광 뭐 할 거 특별한 거 없다 그랬을 때 관광 쪽이나 개발 이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선 이걸 해야 된다고 계속 이제 또 공격을 주장을 해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또 계속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